죄송해요. 설마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?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. 직장을 아주 우습게 하는군요. 상사한테 막말하고 출근 시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. 지각한 건 제 잘못인데요. 한채린 씨 말에 지나치게 감정이 실린 느낌이 드네요. 은방우 씨는 메뉴 하나 개발한 걸로 여기 있잖아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,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. 솔직히 은방우 씨 때문에 회사 수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쾌해요. 말씀이 심하시군요.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솔직한 게 제 스타일이라서. 아무튼 은방우 씨가 수준을 좀 맞춰주세요. 아이고,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. 천 강자라고 합니다. 앉으세요. 추천서는 이미 받고 건강검진은 다 받았죠? 아이고, 예. 여기요. 아유, 건강은 타고났어요. 음식 솜씨랑요. 가능하면 예전 아주머니 스타일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식에 조미료 넣지 마시고 맵고 짠 건 피하고요. 집에 좀 그렇게 먹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. 아유, 저기 혹시 환자분이라도 계시나요? 아, 부엌에 예전 아주머니가 쓰신 노트가 있으니까 참조하세요. 재료는 조금씩 사고 매일 장을 봐서 음식 만드세요. 매일요? 아, 그럼 장 보러 다닐 때 여기 기사차를 사용하나요? 어머, 아니 아줌마가 장 보는데 왜 기사차를 써요? 아, 이 집에는 차가 그만큼 없나 보네요. 제가 기존에 일했던 댁에선요, 항시 대기하는 기사가 있어갖고 제가 늘 장 볼 때 그걸 이용했었거든요. 장을 볼 땐 택시 타고 다니세요. 출근할게요. 안녕하세요.